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미생물을 배양해보고자 이렇게 색깔나무가 많은 산에 와봤습니다. 미생물은 땅에 숨을 쉬게 하고 땅을 살아 숨쉬게 하고 그리고 농작물 그리고 축사라든지 닭장에 미생물을 원활하게 하면 냄새도 덜하고 여러가지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이 떡갈나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이 켜켜이 쌓인 떡갈나무 밑에다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정말 좋은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땅에 켜켜이 이 깊이만큼 켜켜이 쌓여 있는 게 그림도 보일 거예요. 이걸 채취해서 이제 그림을 할 건데요. 이걸 채취해서 미생물을 바르고 할 겁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다가 담아서 이거 보이시죠? 일단 미생물이 여기에 잔뜩 있습니다. 이런 거 미생물이 바르고 이런 부엽태요. 이만큼 땅이 기름지다는 얘기죠. 멋집니다. 이런 게 그림을 하면 참 멋진데, 그죠? 오늘은 천연 미생물을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배양토, 그러니까 부엽토 산 위에 좀 전에 제가 산에 가서 떡갈나무며 참나무 나뭇잎이 켜켜이 쌓여 있는 부엽토를 제가 뜨가 왔잖아요. 여기에 제가 부엽토를 담아왔습니다. 부엽토를 담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미생물을 살아날라 그러면은 무슨 물이 있어야 되죠. 이 물통에다가 한 100, 그러니까 한 5말 정도, 여기다 5말 더 되죠. 5말 남짓 물을 부었습니다. 물 부어놨고요. 그러다가 여기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이. 미생물이 배양하고 번식하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니까 쌀 도중하면서 곱게 밀가루, 거의 분말가루처럼 나오는 이 덩겨가루, 이거 미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쌀을 잘게 갈았다 해서 미강입니다. 미강 또는 덩겨가루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 밥을 하면서 살떡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게 물에다가 이제 미생물을 여기다가 넣어야 될 텐데요. 미생물을 여기다가 담겠습니다. 망에 담는 게 나았습니다. 찌꺼기가 생기니까. 담아 보겠습니다.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이 있네요.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만큼 먹잇감도 많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뭇잎이 많아서 부피가 커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미생물을 여기다가 물에 담가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돌 한 두세 개 넣어놨어요. 무거워서 가라앉으라고. 이렇게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강가루도 이 가루지만은 그래도 곱게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어서 미강가루가 문제 많이 나니까. 미역가루 여기 넣으면서 여기다가 쪼물딱 만져주셔야 돼요. 작게 잘 풀리도록.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요. 자꾸 이렇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쪼물딱. 미강가루는 이게 만지면 되게 매끄러워요. 이렇게 조금만 만져주세요. 잘 풀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살뜬물 있죠. 살뜬물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거는 잘 희석되어 있을 때로 막걸리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막걸리 같이.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은 잘 풀어져요. 막걸리 색깔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미생물이 여기서 배양을 하면서 먹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발굴을 하는데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생물들이 자라야 될 또 부유토들이죠. 여기다가 이제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미생물이 그러면 얼마나 되면은 다 완성되는지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2-3일, 2일이나 3일 되면은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미생물이 호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때면은 이제 미생물이 번식했다는 거고요. 가을이라든지 겨울에는 좀 어렵고요. 가을하고 봄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7일, 한 8일 정도, 일주일 넘게, 5일에서 7일, 8일 걸리는데, 보온 덮개를 덮어줘서 이렇게 좀 보온 행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생물들이 적정 온도에 잘 일어나고 잘 생성하기 때문에 온도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다시 뭐 부유물에도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서 2-3일 뒤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미생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덜에다가 뿌리는데요. 100배 물에다가 100배를 희석해서 받치고 그리고 우사든 닭장이든 뭐 이렇게 돈사든 간에 냄새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뿌려줍니다. 논 밭에 뿌려줄 때는 지금같이 비가 온 뒤에 뿌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물 때 땅에 습기가 없을 때 뿌리면은 미생물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을 쳤을 때 예를 들면 농약 같은 경우는 희석시키면 안됩니다.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작은 미생물, 미물이 생물이기 때문에 농약 성분이 들어가면 미생물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배양해서 적절하게 빨리빨리 내지 않고 계속 여기다 먹이가 없으면 미생물이 죽기 마련이니까 2, 3일 뒤에 이렇게 다시 뚜껑을 열어보고 거품이 많이 부글부글 끓는다, 거품이 많이 끓는다 하면 100배를 희석해서 이렇게 식물한테 나무든지 아니면은 돈사, 개사, 우사에다가 꼭 이렇게 살포하십시오. 그러면 냄새도 영 줄어들고요. 또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땅도 많이 기름집니다. 네, 이렇게 미생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나 되십시오.